엉덩이 개구. 오늘따라 정말 많은 엉덩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네요. 자, 다시 검초랑이도 돌아왔습니다. 잠깐, 근처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눈치채려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저의 검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곰은 눈치를 못 챈 것 같군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죠. 이건 두 마리 호랑이 소리인데, 근처 어디서 호랑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곰을 잡기 전에 검초호랑이의 그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강하군요. 이 정도 피라면 호랑이를 호랑이가 20마리가 때려야지 달 수 있는 피예요. 정말 정말 대단한 검초호랑입니다. 길들인 종은 추가로 길들일 필요가 없죠. 자, 계속해서 단서를 찾아가야겠는데요. 사람들 때문에 단서를 놓쳤어요. 사람들을 먼저 제거를 하고 단서를 찾도록 하죠. 이쪽이네요. 주황색 부분에 미니맵에 표시되는 이 지역에 단서가 있어요. 역시 있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곰의 잠깐만, 이건 사람 발자국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곰의 단서라는지 모르겠군요. 이건 사람이 피를 흘리고 냈던 자국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냥 걸어갔던 자국인 것 같습니다. 사냥꾼들이네요. 사냥꾼들이 다행히도 곰을 사냥하러 떠난 것 같습니다. 곰의 피가 풀피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기 멀리서 곰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검치호랑이 발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검치호랑이의 얼굴만 합니다. 곰의 발의 크기가 엄청난 놈이에요. 이걸 과연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사람 발을 봤을 때 단번에 눈치챘죠. 그건 곰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녀석의 흔적입니다. 녀석이 가까이 있어요. 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야크입니다. 곰의 피다. 곰이 함정에 걸렸네요. 역시 이렇게 되면 우리 검치호랑이야 같게 어느 정도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놈이에요. 곰은 정말 무섭지만 호랑이처럼 영리하게 싸우진 못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따가 곰을 만난다면 적극적으로 트랩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이 녀석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고인돌 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방향이 두 갈래입니다. 일단 왼쪽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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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팟은 채팅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명 있는데 채팅창도 가장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 120명 정도는 느껴지게, 두 배 정도는 느껴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이건. 자, 미리 고기를 좀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작문입니까? 저는 조작 따위는 하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채팅을 하기 위한 바람이죠. 제가 조작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조작하는 건 재미없는 방송을 재미있게끔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언덕 아래로 여성이 갔어요. 계속 내려가 봅시다. 뒤에서 멧돼지가 지금 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다가왔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검초가 처리했죠. 이건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조사하네요. 이쪽인가? 뭘 보고 있어? 이씨. 벌통으로 곰을 깨어났다네. 발자국이 골짜기로 이어진다네요. 어? 저기 곰이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가자. 이거는 그 녀석이 아니지만 저와 야식이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콤비가 되는지 한번 손발에 맞춰보는 걸로 적절한 연습 상대였어요. 이렇게 실제로 곰이 약한 녀석은 아니죠. 발 크기를 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석에게 접근해 봅시다. 머지않았어요. 산 위로 올라갔네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덫이 있는 거 보니까 느낌이 좋지 않아요. 먼저 덫을 먼저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 이렇게 덫을 설치하는 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곰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가야 될 것인가. 자, 새로운 재생 지점을 발견했네요. 일단 불부터 핍니다. 이 지역을 먼저 조사하라는데. 자, 여기구나. 곰이 이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녀석의 울음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요. 위쪽인 것 같습니다. 저기서 곰이 움직이네요. 사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곰이랑 싸우는 건 정말 좋은 전투가 아니에요. 왜냐면 낭떠러지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앞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녀석입니다. 상당한 녀석입니다.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함께 싸우는 부족 자체가 적대관계 부족이기 때문에 잠시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안 돼! 큰일 났습니다. 야, 타야 돼. 안 돼. 이거 때려야 돼. 자, 불. 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우 셉니다. 엄청나게 강한 놈이에요. 어? 근데 버그가 걸렸습니다. 곰이 죽지 않아요. 아니지, 검치호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곰도 지금 재력이 안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 이래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무기로 싸워보겠습니다. 어! 안 돼! 버그가 풀렸습니다. 바로 치료! 제발. 또다시 불바다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잠깐만, 이거 왠지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체력 계속 달고 있어요. 지금이야! 좋아서. 그렇지! 안 돼! 치료합니다. 밑에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지금 너무 자리가 좋지 못해요. 명령을 내립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뛰어내립니다! 그와 동시에 같이 명령을 내려주면서 밑으로 곰을 유도해봅시다.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됐어. 저 지역은 너무 위험했어요. 곰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자, 빨리 덫이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덫을 발동시켜보도록 하죠. 이쪽이야. 야시가, 일로 와야 돼. 일로 와. 녀석이 덫에 걸렸습니다. 좋아요. 덫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긴장해 있죠.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덫 설치는 불가능하네요. 역시 크기가 엄청난 놈이에요. 덫을 그냥 부숴버렸어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곰을 자극해보도록 하죠. 때로는 야생은 힘싸움이 아니에요. 심리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로와. 자, 먼저 우리 검치 호랑이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검치 호랑이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만화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죠. 둘이 되면 더 세다고. 갑시다. 쟤네들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투하기 전에 피가 많이 날았어요. 이래선 안 되는데.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범초랑이를 먹이를 줘야겠습니다. 니. 자, 다시 탑시다. 고기 없나? 그렇지. 어?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여기 바로 앞에 덫이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이런 것들도 자 눈에다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 몰래 덫을 만들어두고 한번 곰을 끼워내보도록 하죠. 나오자마자 저는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곰에게 잠깐만 들어가자마자 내리게 되네요. 더욱더 좋지 못한 지역이에요. 잠깐만, 여기 덫을 두 개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자 바로 덫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쫄면 절대 안 되죠. 한순간의 방심과 한순간의 긴장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녀석이 나타났어요. 이쪽으로 유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입니다. 됐어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차있네요. 자, 다시 도망갑니다. 아, 검치가 싸우기 시작했네요. 자, 그렇다면 저도 같이 싸워줍니다. 자, 여기서는 불을 붙이고. 아프네요. 전략을 바꿔서 몽둥이로 때려보도록 하죠. 엄청난 자식이에요. 거의 체력이 달지 않고 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창이 낫겠습니다. 거의 체력이 달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화살을 쏴보겠습니다. 화살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불화살로 거의 다 왔어요. 자, 조금만 더 위치를 바꿔야 돼요. 이쪽으로. 녀석이 덫에 걸렸습니다. 좋아요. 지금이죠. 여기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운명에 맡겨야 돼요. 짐승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 돼! 살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녀석이 도망가네요.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영리한 자식이에요. 자기 스스로 불을 껐죠. 저렇게 계속해서 회복할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멈춰. 자, 이제 고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기 앞에 트랩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활력수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만 만들 수만 있다면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타는 게 안 되는 건가? 근처에 자원이 있다면 좋을 텐데. 자, 하나만 만들 수 있다면 활력수가 있습니다. 좋았어요. 제 녀석이 거의 이 앞에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만들고. 이건 어디다 설치하라는 거야?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죠.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검추가 따라오지 못하네요. 뭔가 잘못됐어요. 밖으로 나갔나 보네요. 큰 흉터 굶귤. 아, 굴. 배가 고파서 죄송합니다. 귤은 우리 몸에 유용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데요. 어, 잠깐만. 설명충은 그만해야겠네요. 아픕니다. 어. 여기서 싸우게 되면 덫은 필요가 없죠. 결국 맞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려야 돼요. 불 붙여. 녀석에게 불을 붙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엉덩이를 가격하다 보면 녀석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장기가 역으로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되죠. 계속해서 엉덩이 밑에 부분을 집중적으로 쑤셔서 넣었다 뺐다를 해줍니다. 지금이에요. 완벽한 타이밍이죠. 거의 해냈습니다. 자, 우리 검초가 죽기 전에 곰을 처리냈어요. 녀석을 드디어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자, 녀석을 기다려보도록 하죠. 됐어요. 덩치 큰 곰돌이를 획득했어요. 정말 힘들었네요. 엄청난 자식이었어요. 힘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저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네요. 곰이 너무 커서인가요? 그냥 제가 곰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제 옆에 붙어있는 펫이네요. 쓰다듬어주기가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만히 있어. 아니, 아, 곰은 거의 쓰다듬어주는 게 아니라 때를 밀어주는 것 같네요. 면적이 일단 넓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애틋해 보이는 씬은 아니에요. 하지만 녀석은 저에게 엄청난 충성도를 바치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요. 일단 여기서 나가봅시다. 야식이든 집에 갔습니다. 나갈 수가 없네. 사람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보다
강한 동물의 힘을 빌려야 하고 더 강한 동물이 나오면 사람은 언제나 그랬듯이 또다시 그 동물을 결국 버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후식이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아까 누가 후식이라고 하라고 하길래 솔직히 좀 당황했었는데, 야식이 다음에 후식이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당분간은 새벽 방송을 좀 자제해야겠어요. 지나가는 바퀴벌레라도 먹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바퀴벌레를 못 먹습니다. 아니, 못 만집니다. 왜냐면 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이 시대 때 태어났다면 절대 베어그릴스처럼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바퀴벌레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바퀴벌레를 잡게 되는 그 순간 저의 몸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곰도 잡았겠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바퀴벌레 알레르기 있는 거. 다음은 늑대를 한번 잡아보러 가도록 하죠. 늑대를 잡으러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네요.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큰 나무 성체를 한번 가능할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집 근처로 돌아가서 갈대를 3개를 모으겠습니다. 자, 잠깐만, 날이 저물고 있어요. 자, 후식이와 함께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건 별거 없어요. 모닥불과 함께 잘 수 있는 동물 가족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그게 없네요. 근처에 충분히 쉴 만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후식입니다. 아, 순간 놀랐네요. 얘는 왜 이렇게 화살을 꽂고 다닐까요? 이게 약간 악세사리인가 봅니다. 놀랬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자, 과연 집에 갈 데가 있을지. 아무래도 저희 원주민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썩 그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족장은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뭐야, 별로 해가 뜬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해 떴네요. Winja. 저 때는 여자가 족장이란 얘기 서운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부족은 제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성장